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리피입니다. 아, 거의 지금 4개월 만에 업로드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되게 어색하네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근데 그동안에 업로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늘고 또 댓글이 꾸준히 달리고 하는 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게 제가 하나의 스타트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해 나간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형성을 했는데 그 과정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개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게 되게 개발에 관한 Q&A 채널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셨고 또 용기를 얻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연히 뭐 이런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아이디어 단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이디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10개, 100개도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시장 검증을 들어가기까지 소비자를 만나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그게 의외로 굉장히 벽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들이대보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고 아,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본보기에 역할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 그런 취지에서 이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든 생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막막해하고 어려워하고 사실 아무 내용도 아닌 제 채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볼 때, 아, 저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나만의 과정과 나만의 고민과 나만의 경험들이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한 어떤 조금이라도 조언이 있다면 그 조언이 그들에게는 필요하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발 부분에 대한 좀 부분을 보강을 해서 채널을 운영해 나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는 개발을 의뢰하는 입장이었고 개발을 받는 개발 업체 입장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대전 시내에 업체를 하나하나씩 제가 늘여나가면서 그들의 대표님들의 이야기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은 그런 개발 업체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제가 좌충우돌하는 스토리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원점에 서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